왜 자꾸 꺼지는 걸까요? 시를 땄던 무실나무입니다. 무실나무 그네끼 되었다. 그래서 자 밑에서 놀리려고 비둘기, 비둘기 닮은 거. 그리고 어쩌지 않습니까? 네, 오늘 세미나 역시 끝입니다. 여기에 사용됐고,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와 막대기 싹 씻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소인가? 이중섭의 소. 알겠죠. 자,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이 되면 꾸덕꾸덕 말하겠죠? 그때 대비해서 스프레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스프레이로 아까 쓰던 농약. 응? 참새 두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놓고 보세요? 참새 또 비둘기 갖다가 밑에다 받쳐놓고 비둘기인지 물개인지 모르겠네. 물개인가? 뭐 이랬는데 여우에 아이 바람이 부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응용을 하는 거죠. 이건 수나무입니다. 수나무. 이걸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여기를 한 번 더 자릅니다. 됐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좀 이걸 잘라서 벌려.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울까요? 폼나게? 그렇다죠? 이제 꼼짝 못해. 밑에. 자,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은 이것도 훌륭해. 그냥 이게 아트야. 이건 뭐야? 이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목 좀 붙여보세요. 훌륭합니다. 사진 하나 찍어야 돼요.
소 먹이 두툼한 젊은 소 먹입니다. 뭐아얘 이름 뭐야? 살아있는 아티스트. 목이 있긴 뭐, 응? 머리,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문 돼지가 되겠습니다. 소를 걸려고 하다 돼지 되는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 엉덩이 꼬리 소가 엉덩이가 얘로 좀그 부분이 뾰족한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약간 그 성분이 있는 오, 굿. 훌륭하네. 접시 그림이 더 훌륭합니다, 지금. 뭐, 내 의도가 아닌, 응? 자, 뭐, 아티스트는, 어떤 건 실수를 하든 점을 찍었든 뭐, 살려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뼈대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소가 됐나요? 돼지가 됐나요? 소가 세멘트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풀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풀을 좀 그려줍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앞다리 도가니 여기 왜 있겠네 여기? 며칠 더 떠와야 될것 같아. 저쪽 다리. 원근감이 있으니까, 그죠? 더 나오면 안 돼. 마르면서 색이 좀 변하죠? 뒷다리가 이렇게 된 건데요. 자, 호떡칠을 하면 얘가 종이가 찢어짐으로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앞다리 하나 돼 있죠? 얘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쪽 다리는 여기 있고. 풀을 좀 그려주고요. 이게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버치색입니다. 그럼 꼬리가 있어야 되나? 꼬리? 소정을 좀씩 해줘야 돼. 속꼬리, 속꼬리 곰탕. 여기는 이제 저거
꼬리, 털이 늘어져 있죠? 끝에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됐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별로 이쁘진 않네요. 그냥 귀가 미미해. 표현이. 소머리 국밥. 와, 거의 돼지 소리네. 안 되겠어. 들고 합시다. 들고, 덜 뿌리고. 이걸 막 이 물을 뿌릴수록 연해지겠죠? 먼 재료도 색이 탁할 것이고. 뿌리 너무 크다. 소입니다, 소. 뭔 소? 뭐, 한우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뻗질을 더 따야 될 것 같아요. 색으로 물을 붙이니까 아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색이 안 나와. 색이 투 하는 수준의 소가 된 것 같은데. 응? 투 뭐, 풀만 있고 나무가 없으면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나무도 좀 그려보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이거는 사실 뭐 수채화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종입니까? 얇은 종. 심심해? 나의 짝꿍이 왔으므로 이만 여기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소.
뭐라고 써줄까요? 여러분, 그림이 뭔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라고 써줍니다. 소. 어떻게? 소. 아, 이건 매직으로 써야겠네. 매직.